새로 고치하고 있는데. 그럼 나. 안녕. 우리 머리 귀여워 보이잖아. 오늘은 편의점 음식들을 갖고 먹방을 할 거예요. 먹는 방송.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는 입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매운 것도 잘못 먹고요. 그래서 얘네는 소품. 제 입도 못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조리의 요정이 옆에 있어요. 아, 멤버 아니에요. 조리의 요정이 있어서 조리의 요정이 조리를 많이 도와줄 거예요. 왜냐면 제가 화면을 비울 수 없으니까. 오늘 왜 먹방을 하게 됐냐면은 제 입을 음식으로 틀어막아야지 제가 스포를 안할것 같아서요. 요주의 인물이라 제가 제 입을 음식으로 막기 위해서 먹방을 하겠습니다. 여기 강아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거는 왜 가져온 거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귀여워서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귀여운 게 최고죠. 하지만 지금은 살짝 걸리적거리니까 옆에 놔두겠습니다. 역시 편의점 음식은 이 근본 뿌리가 되는 거는 저는 컵라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안 먹었어요. 밥을.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은 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원래 매운맛을 못 먹었고 요거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살짝 매운 걸 먹어줘야 여러분이 저를 보시는 재미가 좀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먹겠습니다. 너구리의 눈이 막 불타고 있는 스파이시 매운맛. 네, 아주 강렬한 이 표지를 갖고 있네요.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를 섞어보자고요. 일단 닭가슴살도 괜찮을 것 같고 크래미도 괜찮을 것 같아요. 크래미가 저는 이거 게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 어묵이라며요. 그러니까 어묵 같은 거. 근데 명태 연유 80%. 저는 이게 약간 게살처럼 생겨서 게살인 줄 알았는데 게살인 척하는 어묵이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얘를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은 이것부터 해봅시다. 오늘 사복 이쁘다고요?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제가 요청사항을 적으면 조리 요정이 해줄 거예요. 뭔가에 치즈를 넣고 싶단 말이지.
뒤집 넣고 온지 30초. 오케이. 이렇게 포스트잇에 이쁘게 적어놓고 조리의 요정에게 주면은 조리의 요정이 도와줄 거예요. 목이 많이 음료수를 마십시다.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요? 저는 시원한 거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온도가 시원한 거 말고 느낌이 시원한 거. 이번 앨범 기대되죠? 저도 기대돼요. 냉면도 좋아합니다. 저는 주로 비냉에 먹어요. 비냉에 육수를 넣어 먹어요. 다들 거의 뭐 댓글에 50% 이상이 스포를 해달라는. 아니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정해진 스포밖에 할 수 없어요. 오늘은 정해진 게 없어요.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 힘이 없어요. 로고 멋있죠? 맞아요. 딱 이제 그 각 부서에서 이제 앨범 브리핑을 하고 할 때마다 이제 아 그렇구나, 약간 안무 그렇구나, 뭐 노래 뭐 그렇구나 이렇게 하다 딱 그 앨범 실물로 들고 오셔서 딱 보여줬을 때 박수 쳤어요. 우와. 로고부터 보여주셨거든요. 로고를 보여주시고 딱 여기서 이렇게 쫙 앨범을 꺼내셨는데 박수 쳤습니다. 머리를 되게 많이 잘라왔고 이제 머리를 내리고 모자를 쓸 수가 있더라고요. 이쁘다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좀 이쁘죠? 오늘 뭐 안 했는데 머리를 자르니까 이뻐진 것 같아요. 안 답답해 보이잖아요, 사람. 날씨 좋던데요? 창밖을 봤는데 아주 날씨가 좋더라고요.
꼭 나가 놀고 싶은 고람. 오늘 반팔 입었다고요? 맞아요. 근데 진짜 반팔 입어도 이제 괜찮은 시즌이긴 해요. 슬슬 더워집니다. 전에 비 오고 살짝 추웠다가 저도 제 안에는 반팔입니다. 예쁘죠? 나비. 어깨 손바닥이 될 수 없다는 글 봤어. 제가 하면 어떡하실래요? 아, 절대 안 되는 거야. 아, 물리적으로 힘을 가해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저 진짜 팔이 기네요. 제 리치가 긴 편이라. 그래서 완전 싸웠어. 이번에 정창선 선수 경기를 보면서 저도 제 눈물이 날 뻔했잖아요. 너무너무 열심히 싸워주셨고 진짜 멋있었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케이지에서 더 많은 모습 보고 싶습니다. 상대 볼카노프스키가 진짜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면 성실하게 싸우더라고요. 코치진데도 너무 전략적이고. 이번에 춤 없어요. 얘기해도 되나? 네. 그렇게 됐습니다. 관객 함성 금지가 풀렸다고요? 정말인가요? 팩트예요? 아니면은 그 본인의 소망을 댓글로 적어준 건가요? 항상 광고 빨리 좋았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저희 팀은 오프라인의 강한 팀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 제가 이쪽을 보고 있는 거는 여기서 모니터하고 있어요. 패드로 요즘은 운동을 잘 안 해요. 근력 운동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기능성으로는 가끔씩 하는데 뭔가 근력 운동을 좀 게을리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돼요. 딱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한번 이 휴식의 맛을 보면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또 이거 다시 하는 게
우리 조리의 요정이 근처 편의점에서 사서 똑같이 만들어 오시는 건가? 무슨 뭐 캐옷이나? 우리 요정님 네, 속초는 제 친구랑 갔다 왔습니다. 엄부 코미이랑 갔다 왔어요. 그 친구도 이제 현생에 찌들어서 알바를 두 개씩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친구인데 한번 받아보고 싶다, 기분 리프레시 하고 싶다고 해서 나도 곧 휴가인데 그러면 그날 아침에 가서 저녁에 오자, 당일치기로 갔다 올만해 해서 그날만 보고 둘 다 열심히 해서 그날 아침에 버스 타고 가서 버스 타고 왔어. 한국에 진짜 뭐 못 가본 명소들이 너무 많아서 다 가보고 싶어요. 살 빠졌냐면 살이 막 엄청 빠지거나 찌거나 그러진 않았는데요. 속초에서 모아를 못 만났습니다. 뭐 만났는데 모아가 나를 못 알아본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저한테 말을 걸거나 하는 사람 없었어요. 튀김집 아저씨랑 횟집 사장님이 잘생겼다고 한 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어? 조리 요정인가? 아니야. 맨날 말 걸어도 돼요. 봄이 끝나기 전에 가고 싶은 곳?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되게 뭔가 봄은 겨울의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더 따뜻해진 계절이고 다음도 더 따뜻해지는 계절이라 크게 막 급하게 봄에 어디 가고 싶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날씨 너무 좋지 않나요? 진짜 요즘 날씨 너무 행복해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날씨인 것 같아요. 우리 조리 요정이 돌아왔어요. 와우. 정말 조리 요정이 모든 조리를 다 해서 오셨네요. 짜잔. 어쨌든 제가 이거 보여주면 쏟을 것 같아서. 근데 이거 색깔이 생각보다 살벌한데? 지옥에서 왔는데요 색깔이? 잘 먹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조리의 요정님 오늘 하루 이제 아르바이트 요정 알바 하시는 건데 시급 30만 원이에요. 괜찮죠? 뭔가 하실래요? 시급 30만 원. 저는 이런 걸 잘 못 먹으니까 미리 이걸 뜯어줍니다. 미리 이 크래미를 뜯어줍니다. 저 손 깨끗해요. 아까 이거 한다고 해서 씻고 왔어요.
어디까지가 껍질이지? 오케이. 쓰레기는 제 옆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쓰레기통 아니지만 30만원 내고도 할 수 있다고요? 좋아요, 좋죠. 잘 먹겠습니다. 아, 무서워. 매울 것 같아. 조합이 너무 좋네요. 이 크림이랑 이 아까 그 너구리가 눈에 불 켜고 있던 거랑 치즈랑 조합이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안 느끼하고 좋네요. 크림이가 생각보다 깔끔한 맛이 나네요. 이 크레미 를 배워보는 게 되게 쾌감이 있네요. 제가 방금 맛있다고 몸에 부르르 떨면서 그 자신을 보면서 생각이 났는데, 옛날에 제가 고기 CF를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예 그때 근데 그때 맛있는 연기를 하면 된다, 제가 계속 먹고 막 고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흔들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그걸 무슨 뜻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고개를 흔들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몰랐던 것 같아서 계속 고개를 흔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교체됐던 것 같아요, 내 다른 친구로.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먹습니다. 아, 모자가 왜 이렇게 더럽지? 머리에 눌려서 모자는 쓰고 있을게요. 네, 저한테 좀 매워요. 네, 이 크레미 덕분에 괜찮아요. 아직 뭐 이지하네요. 참아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 더 뜯기. 저는 괜찮은데 혹여나 여러분들이 뭐 따라 하셨을 때 매우 볼 수 있으니까요. 휴지통 진짜 휴지. 아, 삼키는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요? 그런가? 한 번도 그런 걸 시켜본 적이 없네. 근데 제가 원래 밥을 진짜 빨리 먹었어요. 원래 나는 연습생 때지 그런 습관이 생겨갖고 빨리 먹고 저녁, 점심, 점심 시간 때 빨리 먹고 들어와서 자야 되니까 쉬고 싶고, 그래서 밥을 빨리 먹는 습관이 생겨갖고 그때부터 제
살짝 슬픈데 입술이 살짝 터갖고 지금 너무 따갑거든요. 매운 걸 먹을 때는 이 친구가 있어줘야죠. 아, 내가 많이 안 씹나?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네. 너구리가 스포인 것 같아. 너구리가 스포일 수도 있고. 앨범 무슨 버전이 제일 마음에 드냐고요? 진짜 셋 다 너무 좋은데. 아니 잠깐만 뭐야 뭐였는지 헷갈리네. 메스였나 그게? 모르겠어요. 떨어지는 벚꽃을 잡아서 소가투 만나게 해달라는 소원을 배웠어. 떨어지는 벚꽃을 잡으면 소원이 이루어지나요? 근데 벚꽃이 다 졌던데요? 검머리가 어려 보이는데요. 좋죠. 감사합니다. 벚꽃 막차 탑승했냐고요? 아 근데 속초 갔을 때는 만개를 한 상태였어. 너무 예뻤어요. 아 이건 전혀 아니죠. 이건 그냥 애피타이저. 요즘은 별게 다 스포고요. 그럴 시즌이죠. 그럴 시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끊어먹는 게 스프가 뭉친 부분이 너무 무서워서 끊어먹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시험 공부하러 바이바이 파이팅. 봄에는 벚꽃 잡고 여름에는 물고기 잡고 가을에는 단풍잎 잡고 겨울에는 눈을 정린다고요? 저는 사계절 모아들의 마음에 사로잡는데 아 그저 그렇게 빨리 식어요? 아 난 진짜 몰랐네. 아예 몰랐어요. 나 안 씹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내가 씹는 걸 의식해 본 적이 없네. 범경인 것 같은데. 와! 라면 냄새가 복도에서 진동을 한다! 나도 와 11시만 나도 와 나도 마마마마마마마마 요새 그거 나왔다던데 그 신짜파구리였나? 그 신짜파구리인가 그런 거 나왔대요. 어 이거일걸요? 아닌가? 이거 짜파구리 이게 그거야? 네 한이만 앵기야 태현아 너 불닭 어딨냐? 불닭에다가 그 콘치즈에서 먹어봐. 그거 진짜 맛있대. 아 저는 그렇게 배운 거 먹은 거야. 지금 이것도 어? 저 힘들었어. 뭐야 다 먹은 거야? 다 먹은 건 아니지만 다 먹어도 상관없긴 해요. 그래? 아, 저는 마음이나 아, 저 뭐 하나 끓일 수도 없고 참 뭐. 요거 갑자기 요거 작살내 주세요, 그러면. 작살내죠? 네. 여기다 나도 돼? 이요. 이것도 나도 돼? 이요. 맛 잘 안 먹어도 돼? 아 맛있다. 이제 연준이 형 같은 한이만. 연준이 형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음식계의 약간 본자죠, 본자. 그렇죠. 저희 중에 가장 많은 조합법을 시도해보고 연구해보는 식품 연구가. Hi guys, my name is Bumju. 그렇다고요. 네. 네, 여기서 선물을 제가 드릴게요. 집어 가시면은 이게 그거 같은데? 야, 이게 그거네. 이거 새로 나온 거. 이게 그것도 맛있대요, 형. 잠깐만. 아 이게 물 그거 뭐예요? 의전팀도 하나 달래요. 그럼 하나 드릴게요. 드리자. 하나씩 자 이거 하나 드리고 하나씩 들어가세요. 아 이거 스트레인티즈 이거 전자 레인지? 나 일단 저녁 또 먹어야 돼. 먹으면 맛있는데 이거. 나는 나 이거 쿠파 먹어야 돼. 나 이거 한 입만 건강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잘 먹네. 나한테 모아분들이 자꾸 엄청 빨리 씹는다고 해요. 근데 모아 여러분 이게 빨리 씹는 거예요. 맞아. 뭐야 몇 살이 많아 아빠? 응. 마 나 봐라. 고맙다. 아 이걸 왜 모아래 이거는 좀 그림 이상하잖아. 갈게 안녕 갈게 간다고 갈게 오케이 안녕 아 뭐 안녕 아 문 닫아 왜 꼬리가 아. 길어 진짜 안녕 안녕 오케이 연준이 형이 쿠파에 성공했습니다. 역시 참 복스럽게 잘 먹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윤준이 형이랑 같이 미국 갔을 때 성특 쌤이랑 같이 갔었는데 성특 쌤이 윤준이 형 먹는 걸 보면서 와 진짜 넌 진짜 복스럽게 잘 먹는다. 더 먹을래 계속 더 먹을래.
뭔가 내가 먹었던 거지. 이병헌 것 같아. 맛살을 남겨서 먹었어. 맛살? 크래미? 저는 이러고 저녁을 따로 먹을 거기 때문에 그 일정 칼로리 이상 저는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거 맞는데 이게 간이 계속 먹었다 안 먹었다 하게 되면은 많이 못 먹게 돼요. 일단 그래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많이 먹기 위해 조절하는 거예요. 절대 막 덜 먹기 위해 막 그런 거 아니고. 썰스데이 차일드 저희가 MMA 멜로디거드에서 그냥 대놓고 간판에 걸어버렸죠. 티징을 했었죠. 그런데도 앨범 이름을 막 헛다리 짚는 모아들 보면서 깜찍하다 귀엽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내가 한 말 중에 곡 제목이 있을 수도? 라고 할 뻔. 에이. 유학하는데 한국 모두가 5월 1일에 한국 오신대. 웰컴 코리아. 곡 제목이 짜파구리냐고요? 에이 그럴 리가요. 조리에 요즘 배고프세요? 하나 해드실래요? 이 사람들이 기지개 보고 안 먹는 스폰이에요. 네, 이거 배웠습니다. 이거 배웠습니다. 파피 선생님한테 이거 배웠어. 이 웨이브 퀄리티 사실 웨이브는 누구나 하지만은. 확실히 파핀하셨던 분들이 웨이브 퀄리티에서 정말 그냥 이 형상화에서 약간 뭐를 넘는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 관절 하나하나를 이제 손가락? 손가락 두 번째 마디? 아니 손가락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 손목? 팔꿈치? 어깨?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세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이렇게 이제 그걸 이유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동작으로 되게 연습을 많이 했었어. 그렇다고 이제 얘기하고 싶었어. 이번에는 지렁이가 컨셉이냐고요? 네, 저는 일단 여기서 먹을 건 다 먹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감사합니다. 아, 영어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어요. 아, 이제 영어 들리는데 많이 들리는데 그만큼을 얘기하지 못하니까 이제 통역을 붙어서 이제 동시 통역을 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정말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나는 아야오야를 얘기했는데 아까지만 전달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구나를 느껴갖고 아, 내가 영어를 직접 잘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표현들에 있어서 한국어만큼 이렇게 유려하게 표현을 하지 못하니까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어제 그 약간 그거 뭐지? 타임테이블 같은 거 그 공식 이름에 대한 생각이 안 나네. 무슨 스케줄 같았는데 이제 그거 나왔죠. 그거 너무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거 너무 예쁘게 생겼어. 그래도 이제 여러분이 막 가슴을 졸이면서 엄청 기다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 날만 기다리면 됩니다. 쓰여있는 날들만. 다들 저녁을 아직 안 드셨을 타임이겠죠? 안 드셨다면 제가 방금 먹었던 것보다 더 건강하고 맛있는 저녁 드시길 바라겠고요. 영혼 통펜스 하고 싶다고요? 와요. 그럼 제가 반갑게 받아줄 거예요. 이렇게. 안녕.
스포이크 위크, 스포일러 위크 설명 좀. 저 잘 몰라요. 또 저희 하고 있는 이 모든 콘텐츠들을 200% 이해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쉽게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네요. PCR 아파? 내일 하러 가는데 무서워. 아니요? 저 진짜 많이 했는데 이게 약간 기분이 안 좋은 거랑 느낌이 불편한 거랑 아프다를 구분할 수 있다면 안 아프고요, 구분할 수 없다면 아프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캡처 타임을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썸네일인데. 바꿔도 괜찮나? 약간 포켓몬 할 것 같아. 넌 내 거야. 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그래도 제가 음식을 먹으면서 노래를 안 불러서 너무 다행이고요. 여러분한테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너무 다행이고 앨범 많이 기대하십시오. 나오는 모든 컨텐츠들 퀄리티 다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응?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하는 일 다 잘 풀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십시오. 저는 이만 가서 또 제 본분에 가야죠. 갈게요. 안녕.